잘 지내냐고? 그럼 잘 지냈지. 그동안 무슨? 아, 칼만 일이 좀 있었어. 그게 뭐냐? 어, 별건 아닌데. 목에 뭐가 걸려서 그거 쓴다고 거의 이틀 고생한 것 같아. 어, 이틀 고생한 것 빠지긴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 전다 봤어. 아무튼 힘들긴 했었지. 지금? 지금 그래도 좀 괜찮아. 빠진 것 같아서 더 나을 수도 있고 불편한 것 같아. 와, 다 그렇지만 너가 나무에다 이미지 같은 걸로 하잖아. 진짜 너 돈을 내기냐? 한동안 안 해줬다고 놀리는 거야? 에이. 알았어, 알았어. 안 올릴게. 야, 근데 너 요즘에 뭐 성적 안 좋다고 그러더니. 어디까지 뭐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뭐하냐? 힘들어? 내가 너를 한 만큼보다 안 나온 거야? 에이, 그 생각하지 마. 누구보다 노력했잖아. 노력해도 이만큼 나온 거면 잘한 거 생각해야지. 야야,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가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그만큼 나오면 잘 나오잖아. 야, 그거 조금 못 나왔다고 실망하는 게 없어. 야, 누가 다. 다 그래, 다.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옛날에 다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공한 거지. 그 사람들도 다 노력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막 좌절하긴 하셨을 거 아닌가. 안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응? 진짜. 야, 너 그래도 잘한 거야. 응? 잘했는데 왜 그래? 어? 아,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지. 어? 안 그래?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성적 그게 뭐 어때서. 야, 나도 예전에 다 그랬어, 다. 나도 노력한 만큼 나왔어. 비록 100점까지 못 맞았어도, 나도. 100점까지는 못 맞았어,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60점, 70점 이상 나왔어, 나도. 야, 너 성적이 그 정도 잘 나온 거지. 80점 이상 나왔잖아, 성적이면. 야, 너 60점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면 그걸 받아들이긴 하지. 너 열심히 노력했잖아. 또?
구역이다.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왜, 니가 왜 자책을 하고 그래? 응? 자책 안 해도 되잖아. 자책하지 마. 자책한 받지도 마, 너. 응? 야, 니 열심히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그냥 니 열심히 한 거잖아. 니가 노력했으니 그속 나온 거지. 노력 안 했으면 그속 나오는 거안 나오지. 응? 안 나와. 열심히 했어, 진짜. 에이, 그러게 또. 너무 그러지 마. 알았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분명 네가 노력한 게 빛이 밝게 되고 그치, 성공하게 될 거니까. 어젠가? 아닌가? 그때는 내가 TV에서 본거 같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 성공 안한 사람한테는 습관이 없고 성공한 사람한테는 이 습관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습관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는 습관이네. 그게 부자들의 습관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나는 아침은 아니어도 어쨌든 일어나면 나도 이거 정리를 하니까. 그치, 이 부자들이 정리를 해야지. 안 그래? 잘때 쓰고 나면 아침에 당연히 정리를 해놔야지. 하잖아. 안 그래? 너도 어쨌든 이 습관 한번 가지 마. 뭐 어쨌든 이게 부자가 되는 습관 중 하나라고 하니까. 확신은 모르겠어. 그냥 부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 TV에서 본 거야. 그 문제 그건데. 문제 맞추는 그 부분인데, 그 뽁뽁한 문제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 있어. 솔직히 나그 프로그램 잘안 보는데 가끔씩 봐. 문제 같은 게 좀, 뭐랄까, 처음 듣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좀 아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신기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조금씩 봐왔던 것 같아. 원래는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자주 보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보게 되는 건데 그때 그냥 TV를 켜가지고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거였지. 아무튼 부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하는 습관이래. 아무튼 너도 그거 한번 들어봐. 이게 처음 할땐 힘들지 자꾸자꾸 하다 보면은 몸에 배이더라. 그게 진짜로 몸에 배여가지고 계속하게 돼서 나도 어렸을 때는 이런 습관 없었어. 실제로 어렸을 때는 나도 크고 나서 이 습관이 생긴 거다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는 이런 습관 없었어.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것 같아. 그치. 근데 나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게 된 거지. 지금도 집안일 한 번씩 하는데 집안일 몇번 하니까 솔직히 진짜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집안일 한 건지 안한 건지 티가 안 나다 보니까 맨날 그러잖아. 결혼하는 사람들은 맨 아내가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남편이 모르잖아. 아내가 집안일 한다고 그게 힘든 건지 모르고 아뭐 하는 사람도 있잖아. 집에서 집안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주는 사람 진짜 너무 안 그래? 다 그렇다. 네 엄마 아빠도 가끔 그래.
자, 결혼해서 사는 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나는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혼자 살려고. 돈 벌어가지고. 애는 자신도 없고. 요즘 세상이 근데 누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겠냐고. 야, 애 키우는데 돈 드는 게 없냐? 와, 장난 아니게 든다, 그거. 그래도 지금은 똑같은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대. 확신은 모르지만. 옛날 말에도 그런 법이 없었거든. 옛날에 나도 혜택 같은 거는 못 받아봤어.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못 받아봤어. 혜택 이런 것도 못 받고. 어떻게 받게 됐냐면은, 옛날에 나는 이제 우리 여기 있던 데가 여기가 아니었어. 옛날에는 이제 상남동 이런 하포구 쪽에, 하포구 쪽에 살았는데, 이제 내가 초등학교 때 여기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이사 오게 되면서 해운구로 오면서 이제 그 무슨 혜택 같은 거 조금씩 받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받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어쨌든 간에 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받은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치. 20살이 되고 나서는 혜택 같은 게 없으니까. 그치.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았고. 좀 아직까지도 그 기억은 많이 나네. 진짜. 안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 누구나 다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 여행 사람도 있겠지만. 뭐돈 많은 부자들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만 해.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치, 얼마든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잖아.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갖지 못하니까 힘들지. 힘들 수밖에 없지. 나는 그냥 여기저기 길 위에 고양이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 길에 그 길고양이들 있잖아. 길고양이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치 먹을 거 구하고 살잖아. 그치 뭐 때론 뭐 다른 고양이들하고 싸움도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동물 그치 싸움도 할수 있고, 또는 이제 암컷하고 수컷이 만나서도 서로 사랑해가 좋아해가지고 그치 새끼 낳아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다 그렇잖아. 사람들 사는 것도 그치. 길에 고양이처럼 살게 되면은 비록 집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는 있잖아. 돈이 없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볼 것도 보고, 먹을 거 구하는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것도 구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멋진 풍경이라든지 그치 좋은 걸 보면서 살아가니까. 또 누가 밥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덕분에 아무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 누가 밥 챙겨주시는 분도 있으면 그래도 먹이는 어느 정도 벌수 있지만 그치. 근데 잘 곳은 마땅치 않은 거지. 어쩔 수 없이 차 밑에 들어가 자거나,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잖아.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차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비안 맞는데 피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비가 안 오는 날은 뭐 그냥 여기저기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런 고양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가끔은 그냥 길 고양이처럼, 길고양이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 실제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치, 지낼 때 구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고양이 만나서 친구도 되고, 그치, 좋아하는 사이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게. 근데 진짜 많이 어렵겠잖아. 아까 그 성적 갖고 너무 예민하게 보이시나? 알았지? 내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줄게. 나 피부 좀 타가지고 손등이 좀 새까매. 손바닥은 안 그런데. 손바닥은 하얗잖아. 손등은 완전 새까매. 아수아 백작이 뭐야. 응. 피부가 좀 탔어. 자외선 차단을 안 바르고 다녔더만. 진짜. 오랜만에 봐서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참 속상하겠다. 좀 풀리는 거야? 속이? 그런 마음에 담은 그런 얘기? 그래? 뭐좀 풀렸으면 다행이네. 얼마든지 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알았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나 와. 찾아와. 이게 다 해주니까. 우리 고양이 밖에서 지금 울고 있네. 아까 실컷 잤거든. 지금 안잘 거야. 아마 새벽 늦게까지 아마 안잘 거야. 아무튼 얘기해줘서 고마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응, 네가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한 거면 잘 나온 거야. 나도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찾아와. 알았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나 어디 안 가. 항상 기다릴 테니까. 그래. 다음에 또 보자.